귀가 귀가 되게 모든 스파르타식 게임을 마치고 부패만 남겨두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태국은 우리 임금께서 오늘 또 직접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예. 대단하게 힘들었을 텐데. 아니요 그것보다도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유민 씨랑 같이 잠깐이나마 커플로서 이렇게 하루 동안 지냈던 게 예. 즐거웠어요. 예. 아하. 발전될 수 있죠. 이 뭐 사람이 곡궁도 없는 거니까. 네, 저... 성진 씨. 예. 일반 브라이드 쇼랑 우리 전생연문이랑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프로그램은 그 이 정도로 화기애애하지 않습니다. 화기애. 이렇게 이쁘신 많은 분들하고 함께 방송을 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네. 일단은 진짜 데뷔한 지 7년 됐는데 네. 이런 느낌 처음이었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우리 마탱이 우리 윤정수 형이 야 가면 마탱이가 가는구나. 자 우리 그 재영 재영이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한 순간이 있었다면? 박정아 씨랑은 그 양미라 씨 있을 때부터 정이 조금씩 들었었어요. 제가 이런 데서 아니면 누가 연예인을 어떻게 비행기 태우겠습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좀 들었어요. 예. 야. 곧 다시 한번 또 그 양가 부모 또 상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영 씨. 비는 자신을 찍어주리라 믿습니까? 글쎄요. 좋습니다. 비구는 수영 씨가 자신을 찍어주리라 믿습니까? 예, 예, 저입니다. 믿는다. 이쪽은 좀 아직 모르겠다. 자 그리고 오성은 씨, 아, 저 모처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쭉 볼 것 같아요 이제 자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 정말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언정님. 네. 오늘 정리 마지막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 강호동의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초대해 주시면 마다하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킹카 퀸카에게 드리는 뉴 혜택. 두 번째, MBC 예능 프로그램 6개월 동안 자유 출연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MBC 영구 출입증 발급됩니다. 네 번째, MBC 차량 1개월 무료 배차가 가능합니다. 아, 이제 전화하면 집에서 나 저 윤정수인데요. 차 좀 보내주시지. 그러면 시간만 예약해 주시면요. 바로 차가 여러분 집 앞까지 가서 여기에 가을 개편 특집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특전이 있습니다. 오늘 퀸카 퀸카는 MBC 사장님과 오찬 해동을 가르치겠습니다. 언제든지 미리 연락 한번 주시면 우리 MBC 사장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MBC 사장님에게 프로그램 제안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커플끼리 마지막으로 악수하시고 3초 동안 사진 찍어달라고 눈빛. 자. 아, 이 악수가 서로 믿음이 될까요? 3, 2, 됐습니다. 한일합자 악수하시고 3, 2, 됐습니다. 예. 확실하게 눈도장을 앞쪽, 이쪽. 야, 이쪽은 뭐 정말 확실합니다. 예. 왠지 이번에도 배신당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지금. 이번에 배신하면 자, 3. 진짜 사람을 안 믿을 거야. 2, 1.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눈으로만. 네가 원하는 사람 찍어. 말씀할 수 없죠. 네, 말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안쪽 김민 씨 그리고 우리 윤희 씨가 1번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마지막 B 은정 씨가 7번 아셨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신도부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신도부리 신나는 대 불타는 이방 야호. 자, 우리 한은정 양은 퀸카로서 예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조, 윤, 희! 오! 예. 유, 민! 와! 예. 자, 악수해 주시고요. 일단 그게 또 보기 좋아요. 좋습니다. 재영이 찍었을까? 재영이 정. 찍어. 아! 재영이 잘 파트너리고. 재영이 고마워. 그렇지. 역시. 예. 다음
이수영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 그리고요. 자신의 파트너 비군과도 예. 마지막 한번 더 악수. 이제 결과가 다 끝났으니까요. 좋습니다. 서로 믿음이죠. 자. 새로운 가입이냐 아니면 이수영의 재력이냐. 이수영 공개합니다. 불길했어 내가. 장부 갖고 와. 장부 갖고 와.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다음은 오승은. 이야, 결과 짭니다. 그렇지만 예. 박수 챙겨 주시고요.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예. 수영이 울어요. 자, 성시 잠시만 좀 속으로 울어요. 예. 잘못 듣나 봐요, 예. 이게.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요. 한은정의 바둑 지세냐? 새로운 퀸카 등극이냐? 빈! 공개합니다. 빈이 세시면 한은정이 빵세. 이렇게 해서 한은정 투표. 깔기편 특집 초대 퀸카 한은정! 퀸카의 최종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공개합니다. 자, 박수 주시고요. 진짜 안전빵이네. 윤정 참고로 우리 영표 회장 우리 윤정수 군이 최종 집계 9번을 투표를 했는데요. 7번을 영표를 받았습니다. 윤정수 군이 오늘만큼은 영표를. 강호동의 천생연분 논픽션 보고서 제1탄. 영표 클럽 회장 윤정수가 결혼할 확률은? 역대 퀸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윤정수 씨 아마 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따로 결혼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안 될까요? 만나는 확률은 거의 97%, 결혼 성공 확률은 한 7%. 50%도 한 2, 3%는 될 것 같은데요? 한 70% 정도. 네. 정성 죄송해요. 0%죠? 그 안에서 꼭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라는 집념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99%. 나는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는 0%. 한편 찍는 사람 있으면?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 인사시켜라. 윤정수, 넌 할 수 있다. 파이팅! 윤정수가 결혼할 확률 절망적이게도 12.9%. 윤정수! 오! 다음 정태우 우리 유민 씨가 찍었을까요? 공개합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아, 네. 태우야. 네. 그렇다면 정재용?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정재용 공개합니다. 와. 다음은 김. 흥수 공개합니다. 와, 예. 이제 이승진 B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 한 표씩이죠. 그러면 승진 군을 공개를 했을 때 0표면 B 군이 퀸카. 역사상 두 번째로 퀸카가 되는 거고 한은정 씨랑 똑같이 성진군 예상 득표. 저는 어디 소속되고 이런 걸 좋아해요. 클럽에 가입하는 거 좋아하고. 예. 아하.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B 수영 씨를 믿습니까? 예. 예? 수영 씨를 믿습니까? 뻔뻔하게 예는 뭡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우리가 이 기계로 대선 다 할 거예요. 그럼요, 이걸로. 이걸로요? 일반인들이 와서 누르고 예. 이렇게 보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B의 득표가 궁금합니다. 유일하게 배신한 B. 거기에 흘렸던 눈물의 이수영. 그 의미는, 눈물의 의미는. 이성진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믿었어. 감사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이수영 씨의 눈물의 의미는 혼자 웃음을 참으면서 웃다가 눈물이 조금 나온 거예요. 이수영, 예쁘다. 진짜로.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돼. 자,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남자 킹카 이성진! 빛내기 위해서 왔는데 예.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또 불러주세요. 킹카! 퀸카! 따라라! 불타는 밤을 기대해 주세요.